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5월 29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기도 하고요. 5월 한 달 마감하는 오늘 거래일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죠. 자, 먼저 전일 미국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0.58% 하락, 나스닥 0.46% 하락, 반도체 지수도 2.31% 하락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유럽은 양호한 상승 흐름으로 마감했는데요. 미국 시장이 장 막판에 좀 하락 전환해서 그렇습니다. 독일이 1.06% 상승 마감했는데요. 홍콩 국가보안법 중국이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통과했고요. 한 표 반대하고 나머지 다 찬성입니다. 자, 이에 대한 부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 하겠다 그럽니다. 그러한 우려들 때문에 미국 시장 좀 흔들리면서 마감됐고요. 일단 당사자국인 중국 그리고 홍콩은 하락 이후에 반등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상해 종합지수도 0.33% 상승 마감했고요. 항생지수도 0.72%로 일단 추가 하락은,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추가 하락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불만이다 라는 이야기 하면서 어떠한 제재 조치 나올지, 그 제재 조치가 발표된 이후에 미국과 중국과 홍콩이 얼마나 큰 흔들림이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위로 올릴게요. 자, 환율도 조금 우리나라 시장은 1240원대 인근으로 자꾸 밑에 1220원보다는 단기 박스권 상단인 1240원대에서 자꾸 상승하려는 그런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 환율도 만약에 상승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주가에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환율 부분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여러가지 뉴스 나오고 있는데 잠깐만 뉴스 브리핑 하자면요. SNS,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우편 선거에 대한 부분 뭐 조작이 있다, 부정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트윗에 올리니까 트윗에서 확실히 알려진 사실은 아니다, 주의를 요한다 이런 언급을 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SNS에 대한 행정명령 어저께 서명했고요. 추가적으로 SNS에 대한 이제 그 운영하는 회사에서 책임이 없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 책임을 지어야 될 부분이 이제 생길 것이다 이런 발언들이 있어요. 언론 자유를 규제하는 거 아니냐, 뒤에 있어서 그런 날선 공방이 또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전일 금통위에서 0.5%로 금리 인하, 0.25% 하락 해서 0.5%로 금리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0.2%, 마이너스 0.2% 전망을 했거든요. 이것은 2009년 이후로 11년 만에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전망한 건 11년 만이다 라는 뉴스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전일 상승 출발했다가 금리 인하 소식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좋게 나오지 않고 홍콩 국가보안법 표결을 앞두고 시장이 크게 좀 요동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코스닥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 4%까지도 하락하다가 반등은 좀 했습니다만 2% 이상 하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고 연기금도 987억 정도 들어와서 상당히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었습니다만 코스닥이 기관이 대량으로 차익 실현 나오는 것이 확인됐거든요. 이러한 부분 추가로 하락 할 것인지 아니면 반등 모색할 것인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동시효과 상 체크해보자면요. 코스피 0.36%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40%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종량 아마케 6월 2일까지 개최 오늘 됩니다.
그 부분이 바이오 제약 바이오 섹터의 종목군들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 중인 미국 선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다우 선물 마이너스 0.42%로 추가 하락하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도 0.43%로 추가 하락 스타트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는데 이것이 참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뭔가 하면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 지금 주가에 대해서 상당히 컨트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 정부에 비해 자신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가장 뭐라고 해야 됩니까? 치적이라 해야 됩니까? 경기 부양 내지는 주가 부양을 자기의 업적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제 대선이 11월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다시 중국과 마찰하면서 흔들흔들하면서 밑으로 처진다면 그 이야기 할수 있는 부분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뭐로 또 귀결되겠습니까? 코로나 방역에 대한 실패 이런 쪽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큰 흐름상 생각을 해보면 추가로 강하게 밑으로 쏟아지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있는데요.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어떠한 발언을 할지 그렇게 함으로써 또 미국이 흔들려 버린다면 과연 그것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내용은 아닐 텐데 하는 의구심은 좀 있어요. 그렇다면 중국 때리기를 통해서 하락하고 있는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당기기 위한 전략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제재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더라 하더라도 유예 기간을 좀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보편적인 생각이고 화웨이발 제재도 그렇습니다. 시행되는 것은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1년 더그 제재에 대한 부분 연장하는 그러한 서명을 했습니다만 조금의 여지들은 남겨두고 있다. 그에 대해서 중국도 1차 미중 간의 무역 합의에서 서명한 내용과 같이 미국에 대한 2천억 달러 규모에 대한 미국 제품을 사주는 부분 일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극강의 마찰로 가기보다는 적절하게 서로 또 타협안을 모색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끼어서 있는 우리나라는 무슨 그죠? 무슨 죄입니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잘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 성향에 그래도 수급이 조금 들어와 줄지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큰 패러다임의 전환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다시 확진자 발생하면서 제품들에도 바이러스 검출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 전수 조사 전원 검사에도 돌입하고 했는데요. 다행히 뭐 확진자 발생은 되지 않았다 합니다만 그동안의 언택트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아침 배송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위축될 수 있다. 자, 그런 부분이 기간이 대량으로 매도하게 된 그런 주도주 기존의 주도주 대량으로 매도하게 된 어떤 계기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 흔들림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건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저께 하루 찔끔 오르더니 또 내려갑니다. 그죠? 셀트리온 삼행제는 먼저 빠졌으니까 오늘 반등 시도하는 겁니까? 일단 출발 상황은 셀트리온 삼행제 양호하다. 장 시작합니다. 시장은 올라가고 있으나 결코 넉넉한 장세는 아니다. 기존에 가는 종목만 가는 차별화 장세였고
오히려 주식 투자를 좀 잘하는 어느 정도 경력이 있고 주식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따라가기 힘든 가는 종목만 쭉쭉쭉 갖고 나머지는 아주 빠른 순환매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넉넉한 장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도전 비전 추가 상승합니다. 삼성전기 자 어저께 강하게 올라가다 그대로 밀렸는데요. 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 자 현대차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슈프리마 자 이노텍 양호한 흐름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 출발 상황 양호합니다. 삼성전자 5만원대 또다시 위협하면서 밑으로 처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야 어저께 한번 그래 오르고 2% 빠지는 거 이거 참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크게 현재는 메리트 있는 구간 아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IT 전기전자에서는 삼성전기가 훨씬 더 나은 흐름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강하게 가더니 오늘 또 밀려버립니다. 아직까지는 추세가 상승 추세에 살아 있습니다.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생각합니다. 자, 일단 시장 하락 출발했습니다. 0.53% 코스피 하락, 코스닥 0.43%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현대차 정도는 사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현대차 중장기 정도로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위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시장이 조선주가 그렇게 강하게 갈줄 몰랐거든요. 건설주가 그렇게 강하게 갈줄 몰랐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섹터별로 조금 가격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상승을 많이 하지 않은 업종 대표주 성향의 종목들은 키 맞추기 양상으로 어느 정도 다 상승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정도는 충분히 저는 매수 의견 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차 긴 흐름으로 중장기 하실 분들은
현대차 지금 정도 가격은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오택 지켜야 될 선에서는 반등하고 있고요. 슈프리마도 반등합니다. LG 이노텍 양호. 자, 더존 비주얼 조금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도 별 무리 없고요. 지수 추가 하락하지 않고 일단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외국인이 222억 매수해주고 있고, 기관이 코스피에서는 22억 매수로, 외국인이 91억밖에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스피 일단 장 초반 조금 흔들리고는 있습니다만, 추가 상황 좀잘 지켜보도록 하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싫어요 누른 새끼도 있네. 보지 말고 나가라. 제 입에서 좋은 이야기 안 나옵니다 지금. 그죠? 자, 조금이라도 도움 주려고 했으면 도움 주려고 했지. 그죠? 싫으면 안 보면 될 건데 뭐. 됐어요, 됐습니다. 일단 쌍끌이 진행될 가능성도 조금 있어요. 생각보다 지금 생각보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전일 많이 흔들린 거에 비해서는 현재 하락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나그네님은 되게 오래간만이네요. 자, 미국 암 종양학회 개최 때문입니까? 일단 바이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야, 어저께 하루 오르고, 그죠? 어저께 하루 오르고 그대로 내려갑니다. 자, 온라인 결제 관련 오늘 어저께도 좀 흔들려서 그렇습니까? 오늘 강세 보입니다. 출발. 자, 핸드폰 부품 쪽으로도 슬쩍 매수세 들어오거든요. 그렇다면 슈프리마 반등 충분히 가능한 권역입니다. 여기 안 무너뜨리면 아직까지 상승 추세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No problem. 게임도 반등합니다. 게임도 반등하고요. 자, 2차 전지도 약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조선주가, 건설주가 추가 하락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저께 우리 팀원도 한 분, 현대미포조선을 샀다 그러거든요. 여기서 사야지. 여기는 저항권입니다. 저항권. 그죠? 한번더 간다? 그거 가능성보다는 다지기 가능성 있어요. 다지기 가능성. 그죠? 그렇기 때문에 늦은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단타나에 다져놓고, 이제 다시 이평선들 이렇게 돌려내거든요. 그때 조정받고 난 다음에 재상승할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듣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너무 위에서 따라갔다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밑으로 처지죠. 건설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가지고는 있는데 선뜻 못 들어가요. 선뜻. 그죠? 건설주는 뭐 예타 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죠? 한국판 뉴딜 이런 쪽에 조금 수혜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최근에 강하게 반등했는데 비교적 약세 섹터예요. 조선건설 돌아서서 그렇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근에는 약세입니다. 약세 박스권이에요. 크게 재미없어요. 자, 삼성전기, 조금 아쉬워요. 어저께 갔다가 그대로 밀려버립니다. 그러나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적당하게 여기만 지켜내면 별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IT 전기전자 건설주 조선주를 하락시키고 제약바이오 강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섹터 철강 많이 올랐다 좀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좀 반등했던 철강주 다시 힘없이 밀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밀리는 상황. 야, 네이버 카카오는 그래도 강해요. 나머지 음식료가 비교적 강세 보이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표현 좀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기준에서 좀 그래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던 금융주도 다시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최근에 잘 안 보이시던 분들 저희 보고 계셨는지 몰라도 반갑습니다. 이미지님도 반갑습니다. 야, 이거 온라인 결제 관련 이거 다시 또 그죠?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가기 부담스럽습니다. 자, 오텍 전일 하락폭 강하게 반등 시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오늘도 공기청정 미세먼지 쪽으로 플러스 진행 중입니다. 계절적인 상황을 봤을 때 한번 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게다가 오늘 5G도 약간 반등 나오고 있고 휴대폰 부품도 비교적 양호하니까 슈프리마 반등 한번 기대해 보고요. 자, 슈프리마 강하게 반등합니다. 강하게 반등해요. 그죠? 자, 셀튼 헬스케어도 강하게 반등합니다. 이야. 코스닥이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외국인이 448억 사줍니다. 자, 어저께 상당히 재미있는 상황 봤어요. 무슨 상황을 봤는가 하면 여러분들 이거 그러니까 봐야 됩니다. 이거 그죠? 이거 지금 선물 상황인데 현물도 여기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봐줘야 돼요. 단순하게 지금 뭐 플러스 얼마다 마이너스 얼마다 기관 외국인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마이너스 5천억 때리다가 마이너스 3천억으로 줄이면 마이너스 3천억만 본다면 상황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코스닥이 그랬다고요. 코스닥이 외국인이 마이너스 1000억인가 때리다가 마이너스 300억입니까? 여기 300억 맞죠? 땡기는 거 봤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중간중간에 흐름을 잘 봐야 주구장창 끝까지 때리는지 아니면 매도하던 거 많이 줄이는지 여부가 다음의 상황에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 데 많이 도움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요새 1번 눌러 너무 안 한 것 같아. 자, 최근에 야간 방송 좀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관심 가지고 기다리시는 분 계십니까? 재충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방송 한번 하면 3시간이 기본인 닥터케인데 하려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만, 때로는 충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좀 충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면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야간 방송도 활기차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도 방송 꾸준히 보고 계신 분들, 생방송 말고도 꾸준히 컨텐츠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 나 잘 보고 있다, 이렇게 표시를 남겨주시면, 아, 여러분들이 많이 그래도 관심 가지고 컨텐츠도 보고 계시구나, 이러면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힘이 나지 않을까요? 자, 오택 반등합니다. 슈프리마 일단 반등합니다. 모양이 다 비슷하죠? 다 비슷합니다. 우상향으로 틀어낸 거 아니면 잘 안 해요. 삼성전기도 모양이 비슷하죠? 이게 밑으로 푹 죽을까요? 시장이 박살 안 나면 밑으로 푹 안 죽습니다. 죽었다 하더라도 반등 리바운드 강하게 나올 가능성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 전환한 종목을 상승 초입에 하라, 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배터리 K야? 배터리 무슨 배터리? 아, 충전. 참. 자, 모양이 똑같죠, 모양이. 보십시오. 그게 닥터K가 여기 서준도훈님, 요새 공부하는 거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공부 좀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락한 추세 돌려낸 이런 포인트가 하락 추세 돌려낸 이런 포인트가 첫 번째 제가 제시하는 주가 주식을 매수하는 포인트라서 그래요. 그죠? 이거 다 상승 추세 돌려내고 다 이런 포인트들 아닙니까? 이런 포인트들. 그죠? 여기에 샀습니다만. 그죠? 이것은 현재 트렌드를 봤을 때 하락 추세 중기 이평선까지 다 돌려냈어. 그리고 여기까지 보인다 이겁니다. 그리고 조선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이런 비교적 아직까지 상승을 잘 못했던 그런 종목들이 돌아가니까 자동차도 이만큼 정도 갈 수 있다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밑으로 박박 깨진 거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추세가 오늘 지금 장중인데도 이런 이야기 하죠. 왜 딴 거 뭐 현재 대응할 거 별로 없어요. 하이닉스가 훨씬 좋다 이야기한 것도 삼성전자는 여기에 그죠? 지지에 저항선 뚫고 내려간 상황이고 여기는 그래도 지지의 저항선 위에서 좀 놀다가 밑으로 쳐진 상황이니까 하이닉스가 훨씬 낫다. 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기가 낫다. 어저께 5%가 가는 거 봤지 않습니까? 못 챙겨 먹어서 좀 아쉽습니다. 홀딩하면 안 올라가고 던지면 올라가고 돌아버리겠네. 예? 돌아버리겠네. 그죠? 그러나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전략적으로 틀어막아 놨습니다. 왜? 공매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를 컨트롤하는 것이 선물 옵션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는 지수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방방방 띄워주면요 지수 위로 갑니다. 저 위로 혼자 저 위로 가기 힘들어요. 지금 반등도 많이 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지부진한 박스권 계속 예상되고 있어요. 그죠? 당분간은. 그러면 삼성전기 좀 섹터는 다릅니다만 2차전지의 삼성 SDI, LG화학과 같은 그런 섹터가 훨씬 힘을 받아 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자, 셀티론, 셀티론 헬스케어도 추가 상승 강하게 하기는 현재는 박스권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달여 박스권 거리네. 어디 붕붕붕 날아갔습니까? 붕붕붕 아주 작은 자동차. 예? 셀티론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닥터K의 핵심 구독자 아닙니까? 틀렸어요? 셀트리온 날라갔습니까?
2달여 동안 박스권 아닙니까? 박스권 상단에 힘없다. 다 던지고 나오겠다. 21만 6천 원권에서 다 던지고 나오겠다 했습니다. 아직까지 21만 3천 원이네. 틀린 거 없잖아. 셀트리온 10만 원권에서 밀릴 때 플러스권일 때 매도 견드렸어요. 잘 따라주셨다면 주가하락 안 맞았겠지. 그죠? 이 정도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삼성전자 저 같으면 던지고 더 좋은 비전 들어가겠다. 10만 천 원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11만 4천 원입니다. 14%에 14%. 그죠? 삼성전자 원위치 왔네. 틀렸습니까?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누르고 시청하신 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혼자 하시기 힘들 겁니다. 그죠? 상당히 최근에 쉬운 장이 아니에요. 주가는 종합주가지수는 올라가는 듯 해도 가는 종목만 가기 때문에 혼자 하시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을 팀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코치가 필요하시다면요 저를 선택해 주시기를 저는 여러분들께 제안합니다. 유료 회원 가입 안내라든지 수익률 링크 걸려 있으니까 들어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슈퍼챗으로 닥터케이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삼성전기와 같은 종목, 저 뭐 어저께 여기가 볼린저밴드 상단, 그리고 앞전에 직전 고점 부위 뭐 인정. 근데 한 단계 레벨업 할 충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무리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의 수급도 좋아요. 그냥 보십시오. 좌측하단 보십시오. 벌겄습니다. 사 들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차근차근 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위로 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공식적으로도 안내도 해드렸죠. 12만원대 여러분들께 안내도 해드렸습니다. 어저께 좀 아쉽긴 하네. 12만 7천원 갖다 밀려버렸습니다. 야. 근데 기관 사들은 거 보십시오.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슈프리마 오늘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 특징들을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슈프리마는 외국계 지속적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 배신을 때리면서 좀 매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자, 지문 인식 기능이 있는 슈프리마입니다. 그러면 공인인증서를 이제 폐지합니다. 물론 현재는 어느 방송에도 그러한 섹터에 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핸드폰 보안이 강화가 될까요? 약화가 될까요? 숫자 6자리 놓고 이러지 않습니까? 핸드폰 아무나 들고 와가지고 넣으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지문인식이라든지 홍채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강화가 됐으면 됐지 약화되진 않을 겁니다. 동의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쪽도 연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주가상승 충분히 해요. 그죠? 닥터케이가 30% 먹었던 종목입니다. 슈프리마. 그죠? 딱 하락 추세 다 돌려내고 이제 들어갑니다. 이틀 전에 들어가서 좀 빠졌습니다만 올라갈 추가 상승하는데 별 무리 없어요. 오텍 공기청정 내지는 에어컨, 그죠? 미세먼지 이런 쪽 날씨 더워지면 한번 테마 들어오면 별 무리 없어요. 도전 비주얼 잘 가네요. 그죠? 여기에서 딱 매수. 그죠? 강하게 올라갔던 거 안 따라가. 눌림목 주면 따라가. 그죠? 그리고 먹어내면 돼. 그죠? 꼭다리에서 따라가면 안 돼요. 이런데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 탓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듣고 계시면
그냥 예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 단가인 것까지 왔네요. 그죠? 여기서 들어가야지. 여기서 현대차와 같이 여긴 매도하는 자리입니다. 단기 LG노텍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뭐 4% 5% 날라버리는 상황. 외국인 들어오죠. 저는 또 기관 외국인 들어왔습니다. 애플 매장 재개장 앤드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맞습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지금 봉쇄 조치가 완화되고 이제 사람들이 움직임이 조금씩 늘어나면 휴대폰 매출이 뭐 지금 급감했겠습니다만 다시 이제 돌아설 수 있다는 기대감 있지 않겠습니까? 애플 향입니다. 그러니까 뭐 괜찮은 상황이고요. 자, 셀트리온. 셀트리온 박스권은 맞아요. 셀트리온 박스권 맞습니다. 여기 정도 박스권이에요. 지금 여기 하단 오니까 여지없이 끌어 땡기네요. 그죠? 근데 적극적으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20만원 초반 정도에서는 슬슬 분할 매수 해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전에 상황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박스권 하단에 매수, 박스권 상단에 매도, 박스권 하단에 매수, 상단에 매도 이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계속 일단은 유지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21선 강하게 돌파를 만약 해낸다면 벨이 굳힌 상황인데 와 블록딜 소식에도 후라지 않고 강하게 반등합니다. 참, 그죠? 일단 신규 매수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더 지켜볼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20일 깨질 때 물량 줄였다면 그죠? 다시 돌파 20일 올라타는 상황 확인하고 아니면 탄탄하게 어느 정도 여기 저점 단기 저점 85,000원권 지지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저는 기관 외국인 상당히 세게 들어왔는데 오늘 일단 외국인 매수는 잡혀요. 하이닉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고 오늘은 약간 매도 자, 미국 선물도 일단 추가 하락은 하지 않고 약간 반등합니다. 아직까지 안심하기 이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막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좀 아직까지는 너무 안심하시면 안 돼요. 중국 개장하고 난 다음에도 어떤 반응 보이는지 좀 잘 살펴보셔야 되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습니다. 왜? 공산당 아닙니까?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루 팍 빠졌어요. 하루. 그리고 미국이 그러면 안 된다 하는데도 그냥 반등합니다. 그냥 반등했어요. 당사자국인 홍콩은 좀 흔들림 더 큽니다만 해보든가 이거 아닙니까? 해보든가 그죠? 지금 여기 중국 위안화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참 아쉬워요. 이거 한번 볼래요? 이거 뭐 프랑 파운드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거 인덱스 그죠? 달러 인덱스 넣어놓은 건데 이것보다 호주 달러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중국 위안화 넣어놔야 되거든요. 중국 위안화가 7.17까지도 올라간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체크해보니까 7.14로 약간 내려왔던데 중국 위안화를요 절하합니다. 절하. 상승을 시켜버립니다. 야, 너 미국 그러면 마음대로 해봐. 우리는 환율을 올려버리면서 1달러에 7위안 받던 거 1달러 7.17위안이면 몇 퍼센트 올라간 겁니까? 그죠? 상당히 오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위안화 가지고도 컨트롤 합니다. 앤드 최대의 미국 국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딥니까? 중국이에요. 한번 해볼래? 딱 이럽니다. 그러면 미국이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만 그러지 11월 달에 대선 있어요.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싸우고 찢어 볶으면서 서로 데미지 맞으면서 원투펀치 날리면서 12라운드까지 장기전을 끌고 갈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 큰 데미지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삼성전기 대번 반드시 도 나옵니다. 여기서 빵 치고 가면 별 무리 없어요. 13만원 이상 노리고 있습니다. 별 무리 없어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빌빌대고 있어. 삼성전기는 반등할로 부럭부럭 하고 있습니다. 아, 경상도인데 부럭부럭 하면 알아들으시는가 모르겠는데, 그죠? 플러스 전환하면서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어요. 그죠? 도전비전 플러스, LG노텍 플러스, 시장은 마이너스, 그죠? 오텍 슈프리마 반등, 현대차 보합, 시장은 마이너스, 그죠? 코스닥은 플러스. 야, 코스닥이 외국인 들어옵니다. 참,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죠? 어저께 제가 저거 보면서 상당히 많은 생각했거든요. 자, 일단은 그러한 예측이 됩니다. 뭔가면요, 기존의 주도주를 막 흔들어 제끼면서 좀 처지면 외국인이 받아주고, 그죠? 오늘도 여기 받아주죠. 위에서 던져먹고 밑에서 좀 받아주고, 이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일단 외국인이, 그죠? 왜? 좀 휘청거리면 아이고야 하고 던지거든요. 그럼 밑에 싹싹 받아가지고 또 박스권 상단 정도까지 올라가면 또 차익실현. 그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지금. 통신주가 살짝 돌아섰는데, 통신주. U+가 전환했는데, 통신주 크게 매력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NH. 자,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죠. Fresh Fallen Snow.
자, 환율 그만그만한 상황이고요. 일단 장 초반에 조금 흔들리다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밖으로 땡겨요. 야, 어저께 이 폭포 수처럼 쏟아질 때 매도한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놀래가지고. 자, 우리 팀원 중에 한 분이 당구 치러 간다 그럽니다. 아유, 내동매매 하긴 싫고 그냥 당구 치러 갑니다. 내일 뵐게요. 그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리딩만 아니면 당구 치러 가고 싶네요. 그 말은 시장의 갑작스런 급락으로 인해서 투매 넣는데 동참은 할 필요 없다. 한 종목, 그 종목의 악재였다면 대응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시장이 박살나면서 같이 우르르 다 쏟아진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땡기는 거 봤어요, 외국인이. 그래서 일단은 최고로 위험한 상황은 벗어났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안심하기 이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주 추가 하락 나오고 있고요. 건설주는 오늘 반등합니다. 통신주 비교적 강세. 철강 쪽 약세. 네이버 카카오 약간 약세. 자, 음식료 다시 오늘 비교적 강세. 제약바이오 비교적 양호. 핀테크 이쪽 강세. 공기청정 미세먼지 이쪽 양호. 남북경협 비교적 강세. 2차전지 양호하다 할수 있겠네요. 폐기물, 아, 어저께 그렇게 패대기들을 치던 걸딱 땡겨줘요. 바로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이 주도주 성향이 있던 종목들 위에서 조금 때리고 우두두둑 같이 내려오면 밑에서 슬쩍슬쩍 받아주고, 코스닥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양호. 엘지노텍도 양호. 자, 연기금이 빠르게 매도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코스닥은 외국인이 535억으로 매수세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물도 외국인 1411계약으로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선물 큰 변동 없어요. 혼자서, 그죠? 우리나라 혼자서 지금 약간, 최근에는
완전 디커플링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저께 이렇게 하락 팍할때저 같이 팍 빠졌어요. 그러다 반등을 제법 하는데도 우리나라는 지지부진했거든요. 여기 상황 잘 보세요. 여기 하락 팍할때 같이 빠졌어. 반등 세게 할때 반등 크게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봐봐요. 하락할 때팍 하다가 반등할 때 그냥 삐리삐리삐리삐리삐리삐리 하다 막판에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미국은 여기 인근까지도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별로 반등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 장 초반하고 거의 비슷하죠. 미국 선물. 근데 지금 우리는 강하게 반등하고 있어요. 강하게. 약간 디커플링 되고 있어요. 예전 상황하고는 좀 다르다 이겁니다. 조금은. 옛날에는 거의 99% 커플링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약간 달라요. 그런 부분들도 장중에 잘 체크하십시오. 완전 커플링 되고 있지 않다. 그 말인즉슨 의외로 기관 외국인이 주도하기보다는 개인 투자자가 그냥 기관 외국인이 때리든 말든 그냥 사 들어옵니다. 그러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좋은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한민국 시장을 우리 개인 투자자나 우리 국내의 기관 투자자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이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이. 근데 그것이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지금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동화 개미 운동이라 칭할 만큼 상당히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시장이 오히려 개인 투자자가 힘을 더 가지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체질의 변화가 지금 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의 패러다임에 반하는 상황이라서 고개가 갸우뚱합니다만 좋은 쪽으로 변화가 오는 것은 맞아요. 좋은 쪽으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의 또 이유도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매도가 일단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하락 내지는 진짜로 지수가 빠질 때 밑으로 종목을 공매도를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지고 목덜미를 지고 종목의 목덜미를 지고 막 흔드는 외국인의 공매도를 그게 거의 외국인 기관의 전유물 아닙니까? 공매도가 98%가 우리 개인이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공매도에 참여 비율은 2%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98%를 공매도가 지고 흔들었습니다.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 그거 무기가 하나 없으니까 개인의 힘으로 주가가 부양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삼성전기 추가 상승합니다. 살수 있다 자꾸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12만 1000원에도 아까 살수 있다 그랬습니다. 현대차도 살수 있다 그랬어요. 현대차도. 시장이 보면요, 야.
대응하기 결코 쉬운 상황 아닙니다. 자, 외국인 현재 수급상황 한번 체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NC소프트 매수, 기아차 삼바, 네이버 GS 리테일 매수. GS 리테일과 같은 종목도 조정을 좀 받으면 관심 가질 필요 있어요. 자, 재난지원금 여러분들 들어오니까 소비가 조금 진작되고 있거든요.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하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만 GS 리테일과 같은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 양호. 현대차 트로지, LG 노텍, 카카오, 하이닉스 매도, 포스코 매도. 자, 조선건설 좀 올라온 거 매도, SDI 매도, LG화학 매도. 그러니까 외국인의 기조를 보면요, 기존에 좀 올랐던 종목들 조금 차익 실현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수해주고 있고, 에코프루비엠, 셀트리온 제약까지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NH는 한국 사이버 결제 오늘 매수해주고 있고, 동진 세미캠, 네페스, KFW, YN텍, 덕산 네오룩, 솔브레인까지. 기존의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 오늘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매도는 기존의 주도주 성향은 매도 잘 없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GS 리테일. 자, 여긴 것부터 관심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죠? 자, 과연 조정을 좀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한 단계 더 치고 갈 것인지, 야, 상당히 강해요. 보령 제약이도, 그죠? 관심 종목군에 있는데 강하게 갔다가 밀렸습니다. 최근에 여기에 예전에 여기에 있던 거하고 다르죠. 그죠? 예전에 여기에 딴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일단 하락 출발했으나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상승 전환까지 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 강하게 들어오고 있으면서 상승 전환했고요. 코스피는 전일 하루 반짝 반등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다시 밀어 제끼면서 주가 추가 상승은 틀어막아 놓은 상황입니다. 조선주 강하게 올라가던 것 추가로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오주 아마케 관련 때문인지 몰라도 바이오주 강세 보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핀테크, 언택트 관련 다시 한 번 더 관심 가지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어떠한 이야기 나오는지 상당히 중요하고요.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 오늘 하루 종일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공부하신다면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하고 더 커뮤니케이션 가능하겠죠.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금이네요. 우리나라 증시도 불을 뿜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